자, 화이팅! 화이팅! 저 화이팅! 유니폼을 안 갖고 왔어요. 어, 진짜요? 어, 잠깐만, 말이 어떻게... 안 되는 거야. 어, 이름 써 있던데, 아까? 한번 어? 가볼래요? 이름 네? 다시 한번 볼게요. 이름 있는데요? 아니, 다른 이름 있어요? 보세요. 제가 그냥 볼게요. 제 이름 있어요. 제 이름 있습니다. 제 이름 있습니다. 흉택! 흉택? 어, 어떻게 된 거지, 이게? 미국식 발음. 저기, 저 이름, 예, 이름이... 형택 몇 번이지? 예? 번호가? 3번입니다. 3번? 아~ 자, 지면 벌금 30만 원. 오~ 화이팅! 화이팅! 야, 동생들이 한번 형택이 형을 위해서 한번 뛰어라. 그래, 그래, 그래. 자, 일주일 후면 목표로 세웠던 장소에 가서 도장 깨기를 하잖아요. 네. 네. 일단은 오늘 경기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계속해서 우리 승리도 없고 비겼고 득점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기력은 되게 좋다고, 나쁘지 않다고. 잘하고 있습니다. 괜찮고. 자, 요한이 먼저 나갈게요. 민호 오른쪽. 아, 좋다. 장군이가 뒤로 들어가 있구나. 자, 마지막 모의고사 라인업입니다. 자, 현우가 오랜만에 왔으니까. 어, 현우. 많이 뛰어주시면 좋겠어요. 그 힘을 뭉쳐서 다 쏟겠습니다. 그래. 야. 야, 됐다, 됐다. 오늘 이기면 요 라인업이 이제 다음 그렇죠. 예, 도장 깨기 라인업이 될 겁니다. 다 지환이. 네. 자, 부담 갖지 마. 지금 오랜만에 선발로 나가는데 얼어 있다고 표현해야 되나? 지금 이제 좀 시간이 지났잖아요. 네네. 이제 어느 정도 팀에 녹아들어야 되는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 실수하면 그냥 아 소리치고 열심히 네. 뛰면 돼요. 알겠죠? 네. 문제는 대훈이가 너무 평범하다는 거지. 대훈이. 아. 너무 평범하다는 거지. 아. 대훈이 참 기대를 많이 하는데. 평균적으로 그래도 뭐 자기 역할은 항상 해주고 있는 선수인데. 자기 역할만 하면 안 돼. 왜냐면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기 때문에 잘하고는 있는데 좀 더 위협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뛰는 양 많이 좋은데 굳이 가지 말아야 될 때를 갈 때가 있어. 그러면 개인적으로 체력 소모가 되잖아. 네네. 그러니까 그 조절하면서 뛰는 거를 굉장히 좀 영리하게 플레이했으면 좋겠어요. 네. 효율적으로.